오늘도 고온 현상이 이어집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옷소매도 짧아지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많이 입게 되다 보니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몸매가 드러나다라고 얘기할 때이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두 번째는 하나의 낱말로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드러나다의 사동사인 드러내다를 잘못 유추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일단 드러나다는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널리 밝혀지다, 곁에 나타나 있거나 눈에 띄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이와 관련된 속담도 알아보면 드러난 백성이 울먹고 살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세상에 다 아니, 구태여 가난한 것을 남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드러나다, 맞춤법 잘 생각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배워본 내용 한번더 확인해 보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